안녕하세요. 오늘은 빠른 곡을 연주를 하는데 테크가 자꾸 밀려나서 고민이신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해드리는 답변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하면서 얻은 그 경험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세 가지의 답변을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피크를 바꿔보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의 피크를 사용하죠. 그래서 미끈미끈한 그런 피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매트 형식의 피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것도 광고하기에는 이 그림과 브랜드 네임이 적혀있는 것이 이렇게 좀 꺼끌꺼끌하게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된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. 이것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그림이 낫고요.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맥스 그립이라는 것입니다. 맥스 그립이라고 하는 피크인데 이 엄지손가락 잡는 부분에 굉장히 꺼끌꺼끌한 돌기들이 양면으로 나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연주를 할 때 거의 미끄러지는 밀림을 아주 많이 방지를 해주고요. 제가 이것이 71mm 미디움 정도 되는 것인데요. 이것을 연주를 해보면 확실히 이 맥스 그립이라고 하는 던롭에서 나오는 맥스 그립의 이 피크가 확실히 밀림 방지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맥스 그립과 비슷한 이 나일론 재질, 나일론이라고 적혀 있는 이 던롭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돌기가 많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는 맥스 그립이라는 것과 던롭의 나일론 재질의 이 피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피크를 잡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라고 하고 싶은데요. 제가 그럼 이 미끄러운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보통 우리는 이렇게 요즘 많이 하트라고 하는 이 하트에서 피크를 이렇게 꼽죠. 이렇게 꼽는데 그래서 줄과 보통 이렇게 90도가 이루어지고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손목 스냅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. 이렇게 피크가 연주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요. 저는 추천하기는 이 검지와 중지를 모두 다 사용해서 이렇게 잡고 연주를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사용해보고 그리고 제 레슨생들한테 알려준 바로는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피크를 잡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무조건 검지와 엄지로만 잡아야 되는 법은 아니니까 밑에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잡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. 처음에는 너무 좀 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손목을 더 부드럽게 스냅핑을 하다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네, 굉장히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항상 기타를 칠 때는 손목 스냅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마찰을 주는 그 힘을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연주를 할 때도 빠른 것을 연주할 때도 최대한 손목의 스냅의 그 순간 속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연주를 하면 피크가 확실히 덜 움직이게 됩니다. 가벼운 이렇게 손목 스냅을 치게 되면 피크와 줄이 닿는 그 마찰의
그 정도, 그러니까 마찰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. 이 순간 속도가 손목 스냅을 이용하면 순간 속도가 빨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 손목의 스냅핑이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연주가 되다 보면 피크의 밀림의 정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연주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팔을 움직이다 보면은 빠른 곡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되거든요.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마찰이 너무 생기고 마찰의 또 줄과 피크가 닿는 시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그 마찰의 정도가 피크를 많이 밀어내는 것 같아요. 손목의 스냅으로 연주를 하는 법을 많이 익히시다 보면 확실히 피크에 밀리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.